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 관절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비게이션 수술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술로 환자의 해부학적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뼈를 절제하고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오랜 좌식 생활로 다리가 변형된 경우 다리 정렬을 정확히 배열하거나 수술 후 더 많은 운동 범위를 얻고자 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골 절제를 하여 인공 삽입물을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리의 정렬이 정확하게 배열이 됩니다. 나아가 인대의 균형을 잘 맞추어 구부리고 펴는 즉 굴곡과 신전의 간격을 대칭적이고 균형 있게 만들 수 있어 좀 더 자연스러운 무릎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